여자 주인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주인공은 네, 너무 잘생긴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입니다.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편성준, 북아이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작가, 편성준 작가의 다른 책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권이군요. 첫 번째 책은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였더라? 여보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라고 하는 책이었었고요. 이게 세 번째 책입니다. 앞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은 평선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는 그래서 작가로 신고식을 하는 책이었었고요. 이제 그 책은 꽤 반응이 좋았었어요. 드라마로도 좀 제작이 된다고 알고 있고 남자 주인공이 윤계상 씨,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정영원 씨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 TV를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기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런 거는, 여자 주인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주인공은 네, 너무 잘생긴, 원작가에 비해서 너무 잘생긴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번째 책도 꽤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입니다. 읽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기소개서에서 UX 라이팅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스티븐 킹이 쓴 책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글쓰기, 책쓰기, 소설쓰기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읽다가 또 한동안 안 읽다가 책은 사실은 글쓰기 책이라서 구입한 건 아니고 동창 친구가 쓴 책이니까 또 한번 샀는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머니즘, 지루한 당신의 글을 살려주는 심폐소생술이 되다. 카피라이터가 알려주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 수업. 글은 배웠지만 글쓰기는 배운 적이 없는 당신. 글만 쓰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당신. SNS에 글을 올려도 좋아요가 없는 당신. 내 글은 왜 재미가 없을까를 고민하는 당신. 을 위한 유머와 위트 있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는 배우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 배웠고요. 그리고 글만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캄캄해져서 예, 한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에 글 올려도 예, 좋아요는 추가로가 안 나오고요. 내 글은 왜 재미가 없는지, 왜 사람들이 내 글을 잘안 읽어주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저한테 딱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뒤에 요조라고 하는 작가이자 뮤지션이죠. 그리고 김태균이라고 하는 개그맨 두 분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요조님께서 쓰신 추천사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상하지만 나는 늘 글쓰기 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것을 덤으로 얻곤 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살짝 웃긴 애라서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은 충만한 의미로 가벼워진 제첫 문장을 스스럼없이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김태균 씨의 이 추천사는 내가 읽었던 글쓰기에 관한 책들은 오히려 글쓰기 자체를 넘사벽으로 느껴지게 해서 자칫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생애에는, 이번 생애에는 할수 없는 일로 여기는 역효과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라고 시작을 하네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책은 글쓰기를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책도 읽다 보면 부담이 좀 들었긴 합니다.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일단 써라. 꾸준히 써라. 계속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예,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사실 글쓰기는 작가가 일단 처음부터까지 써야죠. 펜을 들고 원고지에다 쓰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예,
워드프레스 띄워놓고 타이핑을 하던 처음부터까지 써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맛소금을 하나 또는 설탕을 몇알더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글쓰기에 대해서, 책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책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읽어본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이 아닐까.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이 글쓰기, 책쓰기에 관련된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은 어쨌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진지하게 읽어보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면 이 편성준이라는 작가가 원래 글쓰기를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작가가 쓴 이번이 세 번째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이 책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글이 일단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유시민 선생님이 그러셨었죠. 글이나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기치려는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책의 작가인 편성준 작가는 적어도 글로 사기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이 되게 쉽고 이야기 명료하고, 딱 읽고 나면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뚜렷하게 와닿는 그런 책입니다. 자,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입니다. 읽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기소개서에서 UX 라이팅까지 편성준이라는 작가가 썼고, 북아이북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